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 보겠습니다. 땅꼬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아, 이 종목 혜성옵틱스거든요. 오늘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200원에 5%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셨고, 자, 오늘 장에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거의 폭등을 했어요. 거의 뭐 상한가 찍고 다시 쭉 내려왔는데, 아, 보니까 이 삼성전자 쪽에 부품 납품 소식이 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1000원대를 뚫고 쭉 올라갔다가, 아, 좀 많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9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혜성옵틱스에, 아, 좀그 기회를 좀 놓치셔서 약간 아쉽기도 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아, 다음 장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으시기도 할것 같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료님, 혜성옵틱스입니다. 갑자기 좀쑥 올랐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마감됐는데, 혜성옵틱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로에 속으면 안 되죠. 일단 제로 노출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요즘 뭐 어떤 좋은 제로를 한다 하더라도 아, 뭐 떠서 나오면 거의 어김없이 그거 밀립니다. 이 종목은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제가 한 1, 2년 전부터 했던 주식인데, 2, 아, 3천 그래요? 카메라 렌즈 회사거든요. 다행히 회사가 이제 시장의 퇴출에서는 벗어났어요. 상당히 저는 위험했다고 보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이 카메라 렌즈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렌즈, 단순한 렌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급화 전문에서 여기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이 회사도 본래 카메라 렌즈 쪽이었는데 삼성전자의 OIS용 카메라 렌즈 모듈을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 좀 떴거든요. 이제 그 회사가 이만큼 기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예상 아마 작년도에 아마 대주주가 바뀌었을 겁니다. 옵트론텍으로. 이게 회사가 어려우면 대주주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상당히 작년도 어려웠던 것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상당히 위험했다는 이유 자체가 예사가 자본금이 2, 3년 전에 80억인데 지금 560억입니다. 7배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겠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대로 놔두면 시장에 퇴출되니까 계속 증자를 한 거였거든요. 작년도 12월 달도 증자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도 증자를 안 했으면 예사가 시장에서 자본 잠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었었어요. 근데 전환사채서 계속 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식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가는 지금 980원이지만은 싼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팔아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이거든요. 1,1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에 영업, 2020년도에 198억 적자 났고, 작년도에 영업 적자 74억으로 단기 순손실 380억, 2020년도에 478억. 2년 동안 회사가 거의 800억 넘게 적자 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2017년부터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이거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아마 옵트론텍 회사를 매각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카메라 렌즈 쪽에서는 저는 이익이 안 된다고 봐요. 렌즈 쪽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돈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3D 센싱이라든가, 앞선 게 OIS라든가, 그런 손떨림 방지 장치라든가, 토프 모델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또 차량용 카메라 모듈 기업 공급할 수 있는, 뭐, 최근 세코닉스라든가, 뭐, 갈랜드 기업들은 괜찮은데, 예사가, 일단은 어려운 국면을 벗어났는데, 왜냐면, 예사가 제가 보기에는 시가 지금 자본금이 570억이니까, 아마 다른 쪽으로 인수된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무조건 예사 감자입니다. 감자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워낙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급하니까, 물량 공급을 지금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서 주가 비싸요. 그러니까 같은 카메라 렌즈 쪽과 관련된 회사에, 비결에 보면 앞선 세코닉스라든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저 나무가거든요. 뭐 3D 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작년에 대폭적 영업이 한 2, 300억 정도 된 회사인데. 근데 그 회사가 혜성옵틱스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억,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시가총액 1200억, 1300억인데 회사는 지금 최근 4년, 5년 동안 영업 적자가 평균 100억 이상 적자 나는 회사고. 그걸 감안하면 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고점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측면도 뭐 나쁘지는 않는 건데,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룹은 없어요. 그렇다고 옵트론텍 자체도 계속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해도 막 실망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워낙 자본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수하더라도, 인수한 측에서 충분히 소액주들을 감자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 종목 중 혜성옵틱스는 건드려서는 안될것 같고, 반등 시 매돈인데, 오늘 올라갈 1200원에서 오늘 좀 아쉬워요, 보면서요. 그래서. 근데 1200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1150원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손절 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오히려 그런 등 종목 쪽으로 나무가라든가 뭐 세코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파트론이라든가 안전한 쪽으로 카메라 보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혜성 옵틱스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좀 메리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혜성 옵틱스 이렇게 오늘처럼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솟구칠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행했어야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땅꼬만님께서 보내주신 혜성 옵틱스 살펴드렸습니다.